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은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라는 말은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많은 지도자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말씀을 참 잘하는 우리 직분의 반주자 우리 유권사님처럼 유권사님은 정말 구역장 중에 구역장 큰 지도자로 대성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이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바울은 전도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전도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전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나깨나 자나깨나 그 다음 뭐죠? 전도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뭐죠? 전도 그 다음에 앉으나서나 전도 당신 생각이 아니라 전도. 그래서 이 전도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선교관도 있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는데 진짜 선교사가 누군가를 느껴요. 안식년에 또 한 달 정도 우리 이제 교육센터가 이제 지어지잖아요. 그럼 거기는 옛날에는 정말 그 상가에 교회 절반을 쪼개가지고 방을 세 칸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친척집에 이렇게 한 주, 두 주 있으면 눈치 보인대요. 불편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쉬러 왔는데 또 이렇게 근데 호텔에 가면 또 하루에 5만 원씩 내면 한 달이면 거의 30만 원 내야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5만 원, 30만 한 달이면 얼마죠? 150만 원. 150만 원 맞죠. 그래서 그렇게 돈 부담되잖아요. 또 기도원에도 한 2만 원씩은 내야 돼. 그러면 한 달이면 60만 원 내야죠. 그러니까 부담되지.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무료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선교사님들 중 훌륭한 분이 어떤 분이냐? 쉬러 오신 우리 전도팀이 매일 전도 나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저도 전도 나가야 됩니다. 전도 나가야 내가 삽니다.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선교사님 오신 다음에 교회가 더 부흥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 선교 열정이 있으니까 또 선교사님쯤 되면 목사님보다 3배, 4배 실력이 있어요. 언어도 실력이 있고 공부도 잘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모신다는 것은 그 교회의 큰 축복인데 우리가 이제 선교센터 지어지면 한 10개 박는 그 선교사님에서 만들고 이쪽 한 10개는 청년 사역자 2층이 3층이 10개 정도 이렇게 원룸들이 원룸도 화장실 다 딸린 방이 20개가 만들어지니까 10명의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쉴 수 있고 여기서 농장도 있으니까 치유농장 또 우리 여기쯤에 서호철 우리 대표님이 우리 구역장님이 그 맨발을 벗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저기 황토길 황토길 지금 그걸 만드느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걸으면서 음악까지 딱 틀어놓으면 방송실에서 딱 틀어놓으면 거기에 쫙 가면서 음악이 쫙 나오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그리고 막 즐거우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초 같은 걸 많이 심어가지고 또 방울토마토 이런 거 직접 따서 드시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와 어제도 교회 누가 헌금하면 제 카톡에 은행에서 연락이 다 돼가지고 누가 100만 원 헌금하면 100만 원 누가 헌금했습니다. 딱 뜨거든요. 10만 원.
누가 헌금하면 뜹니다. 우리 저 반주자님이 헌금을 잘해. 부자집이라. 할렐루야. 어제 신방 그저께 가보니까 와, 집안이 농장이, 저 집은 부자야. 닭도 굉장히 많아. 할렐루야. 가니까 그냥 우리가 11시에 신방 갔는데 그때 닭이 또 목사님 반가워요 목사님 하면서 낮에 막 노래를 막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부잣집을 양고기를 대접해서 나 그렇게 맛있는 양고기 처음 먹어봐요. 자주 신방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만 오라는 게 아니라 막 구역장님을 다 오라고 새벽 주도를 다 오라고 해서 새벽에 다 갔다니까. 할렐루야. 한번 또 초청하실 거예요? 또 초청해야죠. 근데 농장이 하나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몸살이 났어요. 몸살. 그래서 제가 오늘 안수기도를 뜨겁게 하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아볼로는 물을 지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고 그냥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잘하게 하신다. 제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냥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김문하 목사님이 택시 타고라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차면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항상.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아저씨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택시 운전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다니잖아요. 못 다녀. 못 다니니까 집안이 되게 막 여러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대. 그래서 그분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집안이 이렇게 너무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신대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와, 나중에 제가 이제 공항에 갈 일이 많으니까 혹시 공항에 갈 일 있으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올게 근처는 거기가 탈북 사람들도 많이 살고 또 거기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죠? 국가의 응? 서민 아파트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뭐 돈 안 내고 그냥 뭐 관리비만 내는 그런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거기 그쪽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참 많이 사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항 갈 일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주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면 뭐예요? 양씨래. 양씨. 할렐루야. 제가 석자 돌림이에요. 석자. 석자 돌림. 그런데 제 바로 밑에 돌림이 다른 돌림인데 바로 조카 돌림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내가 삼촌이 된 거예요. 또 이분이 시제 지내로 저 나주 쪽에 이쪽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삼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 72살인데 50 중반에 제가 이제 삼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촌 잘. 이분들은 이제 유교적인 분이라 그런 게 질서가 딱 잡히거든요. 그죠? 제가 학년이 높아가지고 좀 할아버지 조카들이 많이 계셔. 수염난 할아버지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도가 됐어요. 완전히. 아, 네. 그래가지고 올개성전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아, 네. 보고 기도해드리고 또 마침 여기 일산 오니까 기분이 좋대요. 본인이 이쪽이. 그리고 까치가 또 노래를 딱 하면서 양 선생 오셔서 반갑다고 조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전도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5월달에 특별히 또 5월 15일날 우리가 청년들이 아침 9시부터 전도 2만장 지금 인쇄서 해놨으니까 정말 전도할 텐데 큰 역사.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은 3장 6절 말씀은 바울은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잘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장 48절.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얻더라. 아멘. 말씀했어요. 자막 한번 띄워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정 집사님을 이렇게 이제 전도가 돼서 완전히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 정집사가 참 똑똑해요. 신실해요. 뭐 한마디 하면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정말 전도 같이 지금 전도를 시작했는데 수목금 와서 같이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또 이분 운전도 잘해가지고 저 운전도 해주시고 정집사님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 11시 나와서 전도를 시작할 텐데 큰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정론. 예정론. 장로교 안에 프리데스티네이션 이 예정론의 교리는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력의 동력.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정해 놨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우철 우리 대표님이 그 양 선생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서울대 나오셨어. 양 선생 서울대 나오셨어. 우리 저 반주자님의 남편 되셔요. 맞죠? 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사회 일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국가적인 일을 많이 하셨어. 근데 우리 서우철 대표님도 국가적인 일하니까 레벨이 딱 맞잖아. 레벨이. 레벨이 맞아가지고 지금 전업으로 졌고 이제 식사부터 시작한대. 할렐루야. 식사부터 시작하면서 전도하려고 지금 작전을 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돌아오면 그분 주변에 친구들이 막 100명씩 돌아오니까 우리 저기 예배당 다 해봐야 700석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100명 와버리면 지금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주성민 목사가 또 지금 해외 집회 나갔잖아요. 세계로 금난교회 제 친구 주성민 목사님이 토요일날 주일날 다다음 주 주일날 여기서 전도 집회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 창립 10주년 우리 집회가 있는데 정말 큰 또 목사님이 또 친구들을 많이 또 데려오신대. 할렐루야. 친구들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전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마지막 전투는 연합전쟁, 연합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싸움인데요. 영들과 싸움인데 연합할 때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세요. 23장 11절 같이 읽어요. 23장 11절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저 로마로 가야 돼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세 가지 있었어. 첫째는 몸이 안 좋아서 로마까지 가기가 어려워. 두 번째, 가기를 원했는데 사단이 길을 막았어. 로마서에 보면 자기가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늘 길을 막는 거야. 길이 막혔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사단이 길을 막을 때가 있어. 그때 필요한 게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해요. 아멘. 사단이 길을 막아요.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이간질도 하게 만들고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늘 막어.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마음의 내면 힘이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 풍성한 부유함을 바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영적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난 양선생 그분 조카 그분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선하시더라고요. 양씨들이요 착해요. 목사님들 중에서 양목사님들 우리 모임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일꾼들이 양목사님들이 많아. 이번에 건축 헌금도 양씨 모임에서 올 거야. 할렐루야. 아멘. 걱정 안 해. 할렐루야. 아멘. 내 양씨 목사님들 중에서 엄청 사실은 우리도 만약에 재정이 100억이라면 10억씩 다 보낼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진짜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도 10억씩 보낼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거 이 건축 이거 하나님이 일산 성전 640평 이 땅을 할 때도
어느 목사님이 1억을 보내오셨고 일본의 어느 권사님이 1억을 보내오셨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사둔대서 막 전 목사님이 막 도와줄 것 같은데 아니요 이런도 도울 수 없어요. 전 목사님 주변에는 전 목사님과 목숨을 같이 했던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난 전 목사님 사둔된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축복을 받았어. 또 전 목사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이 메시지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미 축복받았어. 오히려 전 목사님 기독청을 세우는 일에 우리 열방제작교회에서 큰 정말 헌금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청년들 가운데요 세계적인 기업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 우리 교회 안에. 할렐루야. 이름은 내가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육센터 짓는 거 이미 다 지어졌어. 땅도 주셨는데 건물 올리는 거 7개월이면 다 짓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번 5월 달 안에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잊지 마십시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하나님은 잘하게 하신다. 아멘.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심는 자가 되실래요? 물을 주는 자가 될래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 자도 중요하고 심는 자도 중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 훈련까지 같이 겸비했기 때문에 물을 주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두 사역을 하나님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 사역을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그 전도 폭발이라는 이 공부도 하기 위해서 플로리다까지 갔어. 플로리다의 어느 교회가 전도 폭발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본부 센터까지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이렇게 심는 사역, 전도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또 심는 이 물을 주는 제자 훈련 사역. 우리 방준사님은요 매일을 전도하세요. 제가 늘 말해서 방준사님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이라고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도 전도하리라고. 근데 요즘 보니까 피부가요 완전히 피부가 탱탱해져가지고 피부가 아마 아모레 회사에서 아마 뭐 저 오이 마사지를 매일 하나. 근데 물어보니까 아모레 회사와 상관이 없대. 또 그리고 오이 마사지 안 한대.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셔. 할렐루야. 아멘. 한 번에 딸이 보고 싶어서 미국에 딸이 지금 국방부에 일하잖아요. 대한민국 지난번에 전 목사님이랑 같이 미국 저기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이렇게 참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딱 보니까 국방부 장관 먼저 왔더라고 여기서.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애국 목사님한테 여기 국방부 이 미국 국방부 장관 한국 국방부 장관 이 일을 주선하고 다 이끈 사람이 우리 교회 방준사님 따님이 하고 있다고 내가 그냥 세게 그냥 하려다 그냥 말 안 했어. 할렐루야. 말 안 하고 그 정도로 큰일 하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다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딸을 위해서. 근데 한 번은 방준사님이 이제 외로우신가 봐. 딸이 미국에 너무 바쁘니까 헬기 타고 다닌다니까. 전혀 감동이 없어. 헬기 타고 오늘도 헬기 타고 다닌다니까. 그런데 그 따님이 여기 올 때마다 늘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목양하시는 모습 보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시대. 할렐루야.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해요. 방주사님이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 있어요. 뭐예요 전사님? 그러니까 딸이 너무 보고 싶은데 딸이 한국에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딸이. 근데 딸이 오셨어. 이제 오셨어. 근데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오시고 또 그 다음 주 오시고 막 비행기 타고 갔다가 또 오고 이번에도 그냥 왔다가 그냥 하루 집에 잠깐 만났다가 바빠서 또 이제 언제 가셔? 아 토요일날 가요. 토요일날 가. 그러니까 계속 기도도 참 세게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딸이 보고 싶으니까 미국에서 출장이 막 자주 오는 거야. 헬기 타고 오는 거야. 나는 여러분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바울은 나는 심었고 그다음 누가 물을 줬다고요? 아볼로 잊지 마십시다. 내가 아볼로가 되든 바울이든 우리는 동역이 되는 거지. 내가 주성민 목사 내 친구 주성민 목사는 이번에 저기 대만에 가서 집회를 하더라고. 저도 그 집회를 했었거든요. 대만에. 와 대만에 가서 그런데 대만에
대만 목사님, 대만에 있는 목사님, 현지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친한 거야. 또 대만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고. 와, 근데 이렇게 세계 선교의 꿈을 쫙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이 세계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열방. 똑같은 말이야. 세계로는 한글이고 순수한 국어고 열방은 뭐예요? 한자, 한자.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방, 열방. 우리는 또 그 안에 제자, 제자. 할렐루야. 제자 교회. 거기는 세계로 금난교회. 금난교회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가? 굉장한 역사 간증이 있어, 간증. 내일 내가 설교를 하겠어요. 할렐루야. 금난이란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열방 제자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작정대로, 계획대로 오이코노미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교회가 운행된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도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헌영 선생님 같은 분은 저분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저분은 한국에 있을 분이 아니야. 종과 함께 매주마다 일본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 홍콩 지금 게리 목사님 늘 문자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중국의 지하 지도자들이 홍콩으로 많이 오는데 그 세미나를 좀 목사님이 강사로 계속 해달라고. 지금 너무나 바빠가지고. 근데 이거를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담임 목사가 운전하느라고 그냥 여러분 누구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비서들도 한 15명 있어야 돼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번 선교센터 세워지면요 거기 방들이 여러 개 많이 만들어지는데 아시아 팀, 그다음 유럽 팀, 그다음에 정말 남미 팀, 북미 팀, 아시아 팀 여섯 개 팀이 만들어져서 30명씩 청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청년들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선교지를 가고 그런 팀들이 엄청나게 더 일어날 거예요. 지금 방준사님이요 울며 막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일꾼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맨날 그냥 왔다가 그냥 좀 안 맞으면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받쳐줄 수 있는 사람. 아멘. 내가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멘. 일꾼을 붙여달라. 아멘. 지금 청년들이요 오늘 또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들 한 명 한 명들이 신학생들 최고의 신학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처럼 훈련이 많이 돼 있다니까. 또 이번에 순교자 학교 여기서 공부하는 팀들이 지금 7명이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 공부하고 있다니까. 그 중에 민미의 저 순교자 학교 저 장학생의 장학생 민미의 장학생. 아, 네. 와 얼마나 발표를 잘하는지. 아브라함 카이퍼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민미의 집사님 10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 맞아요. 머리를 딱 대답하잖아요. 10개라고 딱 10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말 화란해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어. 프라임 미니스터. 그리고 네덜란드의 프리 유니버시티 자유대학을 세운 분이야. 그리고 엄청난 신학 저술을 책들을 쓴 저술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목사님이고 또 이 엄청난 방송 분야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니까. 그래서 후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 카이퍼는 10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 그리고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별명을 지었다니까. 자 오늘 한번 연습해봐요. 주목학습을 하면서 집사님은 10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시작. 집사님은 10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뭐라고요? 100개의 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먼저 놀립니다. 손을. 우리 목회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손이 부지런하. 잠언서에도 나오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가난해질 수가 없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손이 부지런한 자는 가난해질 수가 없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손을 부지런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니까. 저는 일어났다가 다시 잘 때도 있어. 방준사님이 또 깨워. 우리는 동업자니까 내가 방준사님 깨워주고 방준사님 나를 깨워주고 방준사님은 또 이지영 집사 깨우고 백 집사 깨워주고. 아 이번에 백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가 돼. 청교도 신학을 아주 공부를 잘했더라고. 청교도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가 전도사님으로 다 우리가 사역자 신방전사로 다 사용되니까. 근데 월급은 없어. 할렐루야. 월급은 없어. 월급은 없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전도자로. 근데 월급은 안 주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차고 넘치게 부어준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주자님도 엄청 재정의 사역자야. 아멘. 저분은 하나님이 100억을 주실 거야. 일단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100억. 소철 집사가 손 들고 난리 났네. 할렐루야. 반주자는 손 안 드는데 저기는 손을 더 드네요. 이 100억의 재정의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분은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라 뭘 막 개발을 많이 하시고 서울대학은 그냥 보내준 게 아니잖아.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바울 사도는 나는 뭐 했고? 심었고 전도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전하세요. 아멘. 예수는 구원자. 예수가 길이다. 따라하시다. 아멘.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우리 주성민 목사님이 이 캐치프레이즈가 그거더라고. 워딩이 뭐냐? 예수가 길이다. 아멘. 나한테 문자 보낼 때마다 예수가 길이다. 내가 답장할 때 예수가 길이다 보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 캐치프레이즈는 뭐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쓰실 사람을 치열하게 준비시킨다고. 아멘. 오늘은 서울 복음화, 내일은 한국 복음화, 모레는 세계 복음화. 따라합시다. 오늘은 한국 복음화. 아니 서울 복음화. 내일은 한국 복음화, 모레는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한국에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하냐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하냐고. 그런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행설수설이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하다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예루살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은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 있다니까. 아멘. 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지역교회가 불처럼 일어나야 돼.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몇 개 교회가 문 닫았다 그러죠? 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 닫았다. 난 믿고 싶지 않아.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문 닫아서도 안 되고 정말 불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 열방지자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광화문 교회가 힘이 있다니까. 지역교회의 사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역교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래서 광화문 나가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지역교회가 불처럼 우리 전 목사님 외치잖아요. 지역교회 열심히 감당하라고.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에 뭉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나라를 살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은 누구셔요? 전능하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아멘.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아멘.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뭐냐?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아젠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계획이니까 오늘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세요. 아멘. 어떤 안수 집사님이 병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몇 년 휴양소에 있다가 죽겠다고 계획을 세웠어. 휴양소에 있다가 내 남은 생. 근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대. 너 전도하라고. 너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5년 후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치료할 것을 믿음을 갖게 됐어.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병이 다 나았다니까. 지금 얼마나 일하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나의 계획은 병들어서 이제 5년 안에 죽는 것이 나의 아젠다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니까요. 이 시편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씀하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자막 한번 띄워봐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예, 이사야 55장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서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여호와의 성경 안에
구절을 조금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강조예요, 강조. 이거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시편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음성으로 주셔요. 같이 읽어 시작. 보라 내가 세일령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광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사막은 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I will make new things for you. I will make new things for you. 내가 너를 향해서 새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어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창의력을 주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고린도 전서 3장 6절 말씀. 바울은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머리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가정이 성장하게 만들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쓰십니다. 아멘. 우리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끄시는 내 내려 아멘. 나를 항상 도우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니요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아멘.
피아노 쳐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계속 쳐주세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전도하다가 거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죽지 않고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남은 생애를 마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저희 딸 메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메리야, 아빠는 거리에 전도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제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길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합니다. 오늘도 그 양선생 운전하신 분, 오늘도 한 가정이 돌아오는 참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도 하루에 300명을 만나기로 신학대학 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병이 하나 생겼는데 사람의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 하다 사람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니까 많이 쓰니까 이름이 잘 기억. 허은영 선생님은 기억이 잘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이 예쁘잖아요. 밝잖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내가 10명을 만나든지 한번 정하십시다. 10명 만나게 해주세요. 10명 만나게 해주세요. 네, 10명 만나요. 10명을 꼭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대한민국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저 형식적인 크리스천만 있으니까.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은 알곡이 될 수밖에 없어. 전도하는 사람은 알곡이 돼. 혹시 주님 앞에 남은 생에 알곡으로 크게 쓰임받고 나면 전도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오늘도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오후 1시마다 매일 전도하는데 5시까지 전도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온 집안 식구가 불받게 해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5월달은 열방지사의 축제를 준비하는데 5월 26일 정말 10주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잔치가 큰 영육간에 축복을 부어달라고, 또 교육관이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치유 농장이 자유마을 농장이 크게 수임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 정유종 권사님 앞장서시는데 자유마을 농장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아버지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절시어 엎어서 오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귀한 종들, 아버지 마음의 소원,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 내가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응답할 것이라. 아들아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이 아름다운 가자마을, 이 아름다운 가자마을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이슬 아버지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40명의 새벽이슬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휘하는 지휘자님을 축복해 주시고 반주하는 반주자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 아침에 까치가 노래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평안과 서울의 중심 이 일산 땅에 나라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세계적 애국자들 아버지 세계적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계속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엄청난 애국자들이 뭉치게 하시고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세계로 금난교회 우리 아버지 성민 목사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왕성교회 우리 길용한 목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인천 숭의 감리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산목 목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일산의 열방신자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여호와여 아버지 주의 선한 손 느헤미야에게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통행 아버지 통행증을 준비하며 또 제목들을 준비하며 군대를 준비해 아버지 성벽을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아버지 세우는 이 대한민국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신앙 무너져가는 이 아버지 기둥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아버지 준비된 일꾼들을 주께서 붙여 주시옵소서. 오 청년들이 몸 아버지라며 온 힘을 다해 아버지 청년교육센터를 세우기를 꿈꾸는 아버지 청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 열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곳에 머물며 한 달 또 1년 아버지 6개월 머물며 아버지 재충전하는 선교 숙소가 되게 하시고 또 청년 사역자들 마음껏 여기서 훈련받고 준비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미디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전세계 아시아권에 유럽권에 아버지 남미와 북미와 오세아니지와 아시아권 아버지라는 아프리카권 아버지 전세계 아버지 사역하는 청년들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딸아 아버지 너는 첨단다. 아들아 너는 첨단다. 이제부터 시작하리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호와 가사에 나오는 아버지 술람여인을 향해서 아버지 말씀한 것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 통일은 구호가 아니라 아버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아버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버지 교육센터가 되도록 아버지 청년들을 통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세요. 무너진 북녘 땅에 아버지 천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땅에 가정교회가 천개가 세워지게 하시고 불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혼미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맑은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라 샴디 알아봤어요.